여러분 한번 책을 한번 보십시오. 책을 한번 정리하고 또 다른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할게요. 2번 신해선 훈련 36페이지 2번 신해선 훈련 됐어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웠다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다. 열방 가운데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에서 하나님은 1년 이상 백성을 훈련시키셨는데 교육 내용은 미치세요. 십계명의 수여. 두 번째는 언약의 체결. 세 번째는 성막 제작과 제사법. 네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이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제사법이 나오고 거룩한 백성의 법이 나오지만 그걸 확대해서 출애굽기에 방금 나왔던 살아가는 법과 살아가는 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 이것을 아주 확대해서 책 전체에 쓴 책이 뭐냐면 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것을 확대해서 쓴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의 두 방법이 뭐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제사로서의 예배와 실제적인 삶으로서의 예배. 실제 삶으로서의 예배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제사로서의 예배를 합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 개념인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 제사니라. 너희가 영적 제사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말할 때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흩어져서 삶을 드리는 예배를 합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십시오. 3번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믿을 때 있지만 불신앙이다. 자, 여러분 불신앙이 변하여 불같은 신앙으로 바뀌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패.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백성은 훈련 후 봉착 첫 번째 사건에서 하나님을 여지없이 실망시켰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하나씩 열둘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중에 열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둘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백성들은 장대한 아나이라는 현실만을 바라본 불신앙적 보고를 따랐고 그들은 우리의 바다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 보고는 묵살했다. 그리고는 다른 지도자를 뽑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 불고 아우성이었다. 그들은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알죠? 12명을 배웠는데 10명은 긍정적으로 2명은 부정적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 4번을 보십시오. 4번 40년의 재훈련인데 40년의 재훈련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여기 보세요. 40년 동안 재훈련시켰는데 훈련의 목적 훈련명을 지어라. 작전명 여기 나오죠. 작전명 미국은 작전명도 멋있게 짓더라고. 하여튼 뭐 내용과 목적과 관계없이 작전명을 하여튼 멋있게. 여러분 40년 재훈련의 훈련명을 지어라. 어떻게 짓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저는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사람 만들기.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사람 만들기. 사람 만들기. 이 작전명을 또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 한번 쳐도 되겠습니다. 짧은 영어는 우리 히어링이 다 되니까. 영어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어떻게 짓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음속에 준 걸 한 50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세요. 40년 재훈련 동안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을 만드냐? 어떤 사람을 만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판가름되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40년 재훈련의 의미를 말씀한 것이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읽어보고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말씀을 읽어보고 정리한 후에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요약하는 대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40년 재훈련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신명기 8장 2절은 사실 선포고 3절은 의 선포입니다.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이요. 함께 시작.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믿으세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자, 40년 지나간 역사의 사실은 뭡니까? 광야의 길입니다. 자, 40년의 역사의 사실 선포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 고생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호텔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 고생이에요. 돌이켜보면 고생한 게 많아요. 광야의 길. 그런데 의인 길을 선포합니다. 3절. 그 고생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3절. 교육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늙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리라. 의미 선포하는데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들이 경험한 것인가? 경험한 것. 낮아짐과 의였다 이것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아주 줄이게 하셨다. 낮아짐.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낮아진 그 상태에서 이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만나를 먹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 은혜를 경험해서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들이 깨달은 건 뭐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깨닫게 하죠.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떡으로만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떡으로가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빵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떡 안 먹고?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서관이 이런 거 했죠.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잘 외워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거 틀린 말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만 그것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래서 눈을 복음서를 부르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눈으로만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으로만 사랑을 그려야 돼요. 말이 맞아요. 말과 혀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연애를 못합니다. 떡으로만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 말은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이다. 야, 보세요. 떡은 무엇입니까? 떡은 무엇입니까? 떡은 현실입니다. 현실. 또한 떡은 무엇입니까? 떡은 소유입니다. 소유. 떡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내 손안에 잡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근데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약속의 약속. 말씀은 현재는 없지만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그래서 말씀이란 말 뜻 안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현실과 소유와 잡히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재훈련시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현실만 따라간 사람이 있고 약속을 잡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현실을 따라 움직이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뭐 남들은 데이트도 하고 그런데 난 데이트도 못하고 뭐 막히는 것도 많고 진로도 팍팍 안 풀리고 그럴 때에 그 현실을 바라보면 낭만 그러면 아직도 훈련소로 들어가서 더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럼 낮아지고 또 은혜도 체험하겠지만 낮아지는 조금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면 이 하산할 준비가 된 거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이 출애굽과 광야 훈련은 잘 기억하십시오.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의미도 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자 한번 3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강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불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파며 그 날개에 그서 없는 것 같이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한 단신 없었다. 하나님이 광야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지켰는가를 말씀하는데 눈동자가 지켰다. 눈동자가 지켰다 이 말은 눈을 부릅뜨고 지켰다. 잘 잡아주시면 돼요. 눈을 부릅뜨고 제 눈에 지금 쌍꺼풀이 졌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눈동자가 지켰다 이거는 눈을 부릅뜨고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 몸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켰다. 먼지가 옵니다. 그러면 손이 막습니다. 눈동자. 손을 통과한 위대한 먼지는 입김이 후 불어납니다. 입김까지 통과한 먼지는 이 건 눈꺼풀을 막습니다. 이 눈꺼풀까지 통과한 위대한 먼지는 항상 있잖아요. 그 위대한 먼지들. 그런 눈물이 나와서 먼지를 밀어냅니다. 앞과 전, 후, 좌, 우에서 기록하는 먼지 그렇게 났고 위에서, 고공에서 수하는 이 빗물, 이 빗물이 딱 떨어지면 첫 번째는 이 손이 막고 우산이 그것도 통과한 그 빗물은요, 머리카락이 그 막습니다. 머리카락이 막고 머리카락을 통과한 위대한 이 빗물은 건눈썹이 막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안 민 사람 밀지 마세요. 이거 밀으면 이기나 빗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 하여튼 어쨌든 통과한 그 빗물은 눈꺼풀이 막고 속눈썹이 막고 그 다음에 그것도 통과한 이 빗물은 눈물이 나와서 이물질을 막 밀어내죠. 굉장히 신약 써서 지키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너희를 그렇게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켰다. 근데 어떻게 지켰냐? 고생이 있죠?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를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켰는데 40년 광야 동안 냈었어요. 낮아짐이 있었어요. 광야의 길은 고생하는 길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그럼 왜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이야기하십니다.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으면 독수리를 잘 못 그리겠어요. 갈매기 비슷하게 그릴 테니까 독수리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이 바위 틈새에서 쫙 살거든요. 그럼 보금자리에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있죠. 새끼 독수리가 그 먹을 거 갖다 주는 거 받아 먹습니다. 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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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근데 얼마든지 자라면 이 어미가 이 새끼 독수리들이 있는 그 보금자리를 큰 날개로 막 휘졌습니다. 확 휘저으면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위 틈새 풀이 좀 나오면 팍 떨어지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독수리 살려. 그런데 이 어미가 그 위에 너풀너풀거든요. 새끼 독수리가 팍 떨어져 이따 쫙 보고 있습니다. 독수리 같네요, 그죠? 독수리. 그, 쫙 보고 있다가, 완전히 떨어져서 죽을 때, 그걸 탁 봤습니다. 딱, 날개에 받아갖고, 슉, 올라갑니다. 슉, 또 떨어집니다. 또 봤습니다. 날개에 딱 올라갖고, 슉,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 날 수 있을 때까지. 혼자 날 수, 왜 그렇게 하느냐? 독수리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드리고 받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새끼 독수리가 죽지 않게끔 탁탁 봤습니다. 받을 만한 자신이 있으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신이 있으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뚝 떨어뜨렸다가 받고 뚝 떨어뜨렸다가 왜? 사람 만들려고. 독수리처럼 높이 나는 창고가 나는 진짜 독수리 만들려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런 고난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40년 재훈련의 의미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훈련의 기간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신을 독수리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독수리 만들기 40일 작전 이렇게 하면 멋있겠네, 그죠? 하여튼 그렇던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책을 37페이지 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단순한 방랑이 아니었고 감정적 징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냥 징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다. 거듭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 생활을 체험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 죽었으며 모세가 그 마지막이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던 남쪽 경로를 따라 요단동의 동쪽 경로로 백성을 이루었으며 여리고 맞은편 경지에 이르러서 율법을 반복해서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상을 봤다. 자, 이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남았는가?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한 것들을 떠나서 큰 아주 큰 틀을 하나 주셨는데 백성들이 나아가도 머물고 나아가도 머물 때에 두 가지 기가 막힌 중심축을 주는데 하나의 중심축은 예배요 또 하나의 중심축은 팀사역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알지만 제가 그것을 설명할게요. 한번 민수기 2장을 펴보세요. 민수기 전체도 광야생활 된 건데 민수기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읽어보고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레위기에서는 제사하는 법과 성결한 법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민수기에서는 싸우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법을 이야기하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과거를 잘 요약하면서 왜 고생을 줬는가 너희는 어떤 민족이었는가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었다. 목이 고다는 것은요.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가, 안 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가. 내 말은 맞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게 목이 고다는 거야. 목이 고다. 넌 목이 고든 백성이었다. 너희들 숫자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고생했지? 내가 너희를 사람 만들려고 고생시켰다. 이 의미를 잘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리지 말고 꼭 여호와를 믿어라.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너의 떡반죽으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역사책을 읽을 때에 역사책을 읽을 때 말씀하겠지만 신명기에 너희에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너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만을 잘 믿고 살면 복을 주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가면 고생할 것이다 라는 이 여단관 이것을 가지고 이 신명기 사관인데 신명기 사관을 중심으로 쓴 책이 열왕기상 열왕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때 보면 또 알게 되고 싶습니다. 예, 민수기 2장을 보세요. 민수기 2장.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을지 모르겠는데 읽어도 그냥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읽으면 그림이 싹 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자 2장.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흐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흐막 가운데 놓고 사면으로 치라. 사면으로 치라. 제가 이걸 한번 그림을 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납대해보고 요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회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진을 치라. 사면은 뭡니까? 동서남기죠. 그래서 동서남기 쪽입니까? 동쪽.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이라고 읽는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건 뭐 서쪽. 서쪽. 예, 한자입니다. 서쪽. 그다음에 남쪽. 남쪽. 여기도 들을까요? 아, 안 묻고요. 남쪽.
남쪽. 북쪽이죠. 가운데는 뭡니까? 중앙이죠. 중앙. 중앙. 중앙이 중요합니다. 자, 중앙. 이렇게 놓고 머물 때는 꼭 이렇게 진을 치자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 보면 자 3절 성경에 그들 성경은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보면 성경이 그림을 확 다가옵니다. 3절 동방에는 동방 하도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뭘 진치는 거예요? 유다의 진기에 속하라. 유다 지파가 동쪽에 치는 거예요. 동쪽에 치는 지파는 유다. 그 다음에 5절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7절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지파라. 그래서 동방에 진치는 지파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아무 데나 진치면 안 됩니다. 자기 위치에 진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라고? 동쪽에는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이 동쪽에 진을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을 보십시오. 남쪽 10절 보세요. 2장 10절.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다. 남쪽에는 루벤, 그 다음에 12절. 그 곁에 진실자는 시므온 지파, 14절 보세요. 14절. 또 갓 지파라. 자, 남쪽에는 세 지파가 어떻게 친다고요? 루벤, 시므온, 갓. 세 지파씩.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루벤, 시므온, 그 안에다가 갓 지파가 진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쳤다. 그 다음에 중앙에는 누가 치는가? 2장 17절을 보십시오. 2장 17절, 2장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있어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치수들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길을 따라 앞으로 갔지. 자,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 성소나 회막이 있죠. 그래서 성소가 아니라 회막이 있죠. 회막이 가운데 있고 중앙에는 회막이 있고 회막에는 어떤 지파가 레위 지파가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좀 이따 붙이고. 그 다음에 레위파 서쪽, 서쪽인데 서쪽을 보십시오. 서쪽은 2장 18절 4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 미주시고 20절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 진치고 그 다음에 22절 베냐민 지파가 진치라. 자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서쪽에는 그렇게 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아무 데나 치면 안 됩니다. 꼭 서쪽에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쪽이 남아있겠죠? 북쪽은 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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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편은 단, 단지파. 25절. 그 다음에 27절은 아셀지파. 29절은 납달리지파. 납달리지파가 됩니다. 자, 단, 아셀, 납달리. 시작. 북쪽에는 단지파가 치고, 그 옆에는 아셀지파가 치고, 그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쳐라 하겠습니다. 납달리. 자 동서남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북쪽에는 누가 친다고요? 단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동쪽에는 누가 친다고요? 유다 이사갈 스불레. 그 다음에 남쪽에는 누가 친다고요? 로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치고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회막이 있고 거기는 누가 진을 칩니까? 레위 지파가 진을 칩니다. 진을 칩니다. 그러면 진을 칠 때 이렇게 진을 치고요. 출발할 때는 어떤 순서로 가는가? 출발할 때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갑니다. 성경을 비추셔보세요. 다시 2장. 2장. 9절. 2장 9절이요. 2장 9절. 잘 보세요.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기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대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할지니라. 떠날 때는 1번 동쪽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16절 루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자 15만 2천 1,450명 그들은 제2대로 행할지니라. 이
루벤 남쪽 집 남쪽의 친지를 2대로 행하고 2대 2차. 그다음에 3번은 17절에 레위 지파 회막이 가고 가운데 딱 가고 센터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가냐? 서편 18번 서편의 친지가 24절. 24절 에브라임 신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8,100명. 그들은 제 3대로 행할 친지라. 서쪽이 세 번째로 행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31절. 31절 단에진에 속한 북쪽이죠. 단에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 총리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순대로 진행하십니다. 딱 맞죠? 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여기서부터 풀어나갑니다. 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풀어나가 동쪽이 쫙 나가고 남쪽, 가운데, 서쪽, 북쪽이 쫙쫙 풀어나가고 진을 칠 때도 쫙 가서 동쪽, 남쪽, 중앙, 서쪽, 북쪽 자기 위치 따라 딱 칩니다. 근데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가운데는 루이족석과 회막이 센터에 딱 있습니다. 회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이죠. 회막은 성막이죠. 자, 그러면 한 군데 성막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성막으로 들어가면 아까 어떤 구조가 있다고? 성막 뜰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 순서를 봅시다.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성막에 뜰로 들어가겠죠. 출입문 뜰로 들어가서 뜰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거기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아, 성소 전에. 성소 전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죠, 그죠? 짐승을 태워서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물두멍이 있었죠? 아, 그림 그 기억나세요? 예, 네. 물두멍. 물두멍 다음에 또 뭡니까? 물두멍 다음에는 성소가 나타나죠. 성소가 나타나죠. 아이고. 성소가 나타나죠. 성소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그죠? 떡상이 있고, 어라니 어떻게 왔습니다. 떡상이 있고, 떡상.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둥근 등대가 있고. 줄게요. 등대.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또 뭐, 그 앞부분에 분향단이 있죠, 그죠? 분향단이 있죠? 이것도 끼울게요. 다 성소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센터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 지성소. 지성소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게 되죠. 속죄가 있게 되죠. 자,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런 형태로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자기 위치 잘 지키는 거야. 자기 위치 기가 막히게 지키고, 다음에 각각 달라요. 위치가 다르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데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성소와 지성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성이고 연합. 또한 자기 위치 잘 지킨 게 다양성인데 연합과 다양한 면이 함께 어울려서 그들은 만약 40년 동안 위대한 인상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함께 살기도 하고 이것이 신약성에 오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교회입니다. 가슴 은사로 나타나고 연합 하나의 스피릿과 연합은 역시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막에 뿌리 쳐 번제단 물두명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센터에 법궤가 있고 그게 속죄소가 있는데 거긴 피가 있다. 이런 법칙을 따라서 매년 피가 흘려지지 않고 자신의 피로 넌 제사를 드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도는 현재 성도는 옛날에 피통에서 하나가 됐지만 현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묶여지고 피로 묶여진 그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전진함, 각자의 위치에 진을 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광약교회라 말합니다. 그들 하나 묶었던 것은 예배였고 그들을 하나 묶었던 것은 피해 제사였다. 또는 각자의 위치였다. 여러분 자기 위치 싫다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축소 와서 가운데 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 싫다고 마귀병에서 남쪽에 치면 이쪽에 빈 공간이 나게 되죠. 다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도 소란 지파가 없었다. 여러분 자기 위치 잘 지킬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또한 함께 보는 로시 예배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어서 그들은 40년 동안 헤매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물면 정착하고 구름이 1년 만에 떠오를 때도 있었고 몇십 년 만에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 치고 있으면 구름이 언제 떠오른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들은 짐을 딱 치고 나서 결혼하고 신혼살림하고 아기 낳고 막 광에 살았어요. 한 곳에 살다가 한 10년, 20년 만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때 짐 싸들고 출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헤맸다고 해서 40년 동안 맨날 짐 싸들고 2박 3일씩 돌아다닌다. 한 곳에서는 30년 넘게 한 38년 동안 짐 싸들고 그때 여러분 핫다고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38년 있다가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어쩌면 하루 떠나는 게 쉽고 38년 있다가 떠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38년 한 머물러도 구름이 떠오르는 그런 갔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그 훈련을 다 시켜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 그들이 떠났던 일곱 족속 40년 지난 여러분 40년 전에는 대표들이 벌벌 떨고서 우리는 무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40년 후에는 그들이 탁 싸움 방법도 안 되는 여리고성 싸움 그냥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와 그런데 그게 뭐예요? 현실을 의하지 않고 약속을 의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약속. 너희가 하루 일곱 바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 돌아. 그러면 무엇일 것이다. 그 약속을 딱 믿는 민족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40년 광야에서의 의미는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양성이 살아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월십 예배가 살아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센터에는 피의 냄새가 났다. 센터에는 죽는 거예요. 죽는 냄새가 났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과 이 출애굽의 내용을 요약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보세요. 이제 넘겨보세요. 현재까지. 정복시대. 시간 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시대. 정복시대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그 내용인데, 여러분, 4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40페이지. 40페이지. 누가 한 분이 와서 좀 이거 다 좀 떼어주십시오. 회장님께서 한번 떼어주십시오. 다 떼어주십시오. 자, 정복시대 한번 봅시다. 줄거리 요약을 한번 봅시다. 정복시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웨이지를 통해서 지도를 보면서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줄거리 요약을 봅시다. 줄거리 요약. 모세의 뒤를 이어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다. 난 이때 이 거룩한 전쟁을 읽으니까 꼭 이렇게 뭐 아랍권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하여튼 거룩한 전쟁을 이루어간다. 정복 시대에는요 네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머릿속에 싹 보죠? 한 번만 더 읽어보자. 시작.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보, 기업 매. 그래서 중요한 타이틀만 읽읍시다. 여리고 점령. 1번 여리고 점령. 시작.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룩한 전쟁. 그 다음 2번 아이성 사건. 시작. 아간의 범죄로 인한 어이없는 패배와 회개한 후의 승리. 그 다음에 3번 가나안 전역 정보. 시작. 하느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다. 4번 기업 분배 시작. 각 집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했고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라고 되죠. 네 가지를 한번 붙여놓고요 적어두고 중간중간 중요한 사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리고 점령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이성 싸움. 세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전역을 정복해서 땅 분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기업 분배하는 것, 기업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여리고 점령인데 이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여리고 점령은 기가 막힌 사건이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갔을 때 2절 시작. 내 종 모세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데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누가 가라? 여호수아 네가 가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나이 어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마 한 80살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으로 40년에 파송되었으니까 적어도 한 70, 80살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 나이라면 겁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떨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1장 5절.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며 버리지 않냐리니.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모세가 죽은 건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 위대한 리더가 죽으면 위기입니다. 그건 위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갈 때다. 여러분 앞에 순장이 그만두더라도 부장이 그만두더라도 또한 위대한 리더가 죽으면 그렇다고 위대한 리더가 사라졌는데 아 귀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가슴 아픈 거죠. 그러나 누군가는 바톤을 잡고 뛰어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바톤을 잡고 뛰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2장 보십시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열어라. 기생 나합을 만났고 그들이 이제 정탐한 이후에 3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14절 보십시오. 14절. 3장 14절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러니까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건너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죠. 막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십시오. 4장 19절. 요단강을 건너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4장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다 건넜어요.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치어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러니까 강을 막 요단을 건너다가 그 가운데서 돌멩이 12개를 주워왔어요. 그러니까 다 건너면 주신 게 아니라 강바닥에서 돌멩이를 주워왔어요. 수석 채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요단을 건널 때 그걸 기념하면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주워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5장 4절 보세요. 5장 4절, 3절 4절. 5장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돌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뭐냐? 포경 수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 남성들은 알겠지만요, 포경 수술하면 잘 못 움직입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주장 하버의 아들 세겜을 덮칠 때 너희도 우리처럼 가되려면 화려하려면 포경 수술하라, 할례 행하라. 할례 행하라 놓고 나서 가서 다 죽이죠. 시몬 갈레이가 디나 구출작전.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려면 그때 이 할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싸우는 거 그렇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요, 지금 이 시점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바쁠 때 무슨 예배고, 이 무슨 바쁠 때 기도고, 이 바쁠 때. 그런데 그 바쁠 때일수록 정도를 가고 정확히 해서 그들은 할례를. 여러분, 전쟁 중으로 할례하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할례. 어쨌든 잘 못 움직여요. 포경수술 하면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했고 그들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0절 보세요. 전쟁하기 전에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켜요. 글쎄 전쟁하면 모여서 훈련해야 되는데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다음 14일 전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39년 혹은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베서 탈출시키는 그 유월절을 지켰다. 기가 막히죠. 그대 전쟁 준비 뭐라고? 유월절과 할례. 그런 백성을 지켰어요. 기가 막히죠. 멋있는 민족이죠. 40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에서 그 정탐꾼 우리는 밥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터 앞에 탁 서서 유단강을 딱 건너서 유단강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와서 세우고 하게 감사하고 그 앞에서 할례를 탁 해놓고 유월절 탁 지키고 그리고 전쟁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를 또 한 가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5장을 보십시오. 5장 13절. 5장 13절. 말씀 재미있죠? 할렐루야. 재미있는 것입니다. 5장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대적을 위하냐. 그림을 그려볼게. 여호수아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하여간 여호수아가 길을 가고 있어요. 여호수아 그 여리고에 가까이 왔는데 눈을 들어 탁 봤는데 눈을 들어서 탁 봤는데 누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칼을 들어서 있다. 칼을 들고 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만화로 그리면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쉬운 말로 말하면 너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것입니다. 관심 항상 우리의 무슨 그거죠. 너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형편. 그랬더니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로대 아니라 난 여호와의 군대다 이제 왔느냐 아니라 이 말은 neither입니다. not either 네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니다. neither 다 부정하는 겁니다. 난 군대라고 왔다. 여호수아가 땅 옆을 자라고 가로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치러 막가는데 요단강을 여리고성을 치러는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때 기가 막혀 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가 산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내 편입니까 상대편인가. 이 사람 아니라 어떤 편도 아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가 산 것은 거룩하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늘 내 편인가 내 편이겠지만 여리고 성을 치러 갈 때에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은 거룩을 원한다. 거룩이 뭐냐? 신발 벗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A라는 B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럼 내가 신을 벗어갖고 죄송합니다. 그 용납하세요. 시청자 비교에서 신을 벗어서 탁 던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에이 그냥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신을 벗어 딱 던지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에게도 너 손님에서 신을 벗어라는 말은 너는 나의 말을 듣는 그 종의 위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하나님 왜 종으로 요하는가? 막 종살시키고 막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탁 무릎 꿇는 종의 위치로 낮아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게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6장에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죠. 여리고 점령하게 되죠. 신을 벗는 것은 종의 위치로 떨어지는 것이다. 보세요. 6장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죠.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절 보십시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 돌려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은 나팔 불라. 드디어 멸망시킨 할렐루야. 이 사건이 여리고 점령 사건입니다. 한번 더 할게요. 그러면 승리했는데 아이성은 실패합니다. 성경을 몇 군데 한번 봅시다. 아이성 7장 보세요.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례 중선 삭기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물건을 훔쳤어요. 한 사람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전쟁에 집니다. 아이성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편 베다한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정탐한 후에 올라가다가 졌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그래서 신지를 뽑죠. 신지를 뽑으면 누가 뽑았는가? 18절 제비를 뽑았는데 18절 맨 끝에 보면 아간을 뽑혔더라.
정확하게 아간의 잘못이 드러나고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를 죽이죠. 그를 죽이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데 그들이 이기죠. 근데 그 아간이 친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26절. 7장 26절. 맨 끝에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 왜 찬송가 중에 아골 골짜기인데도 이게 아간이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 그래서 8장에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서 아이를 완전히 죽입니다. 아, 어른과 아이가 아니라 아이성을 찾는다. 8장 23절. 읽어봐요. 8장 23절. 시작. 아이 왕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갔더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한 나아갑니다. 9장에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나아가면서 승리하고 10장을 또 나아가고 여러분 아이상 사건 가나안을 계속해서 정복해갑니다. 가나안을 계속해서 전 토를 정복해나갑니다. 가나안 전역 정복한다. 계속해서 이깁니다. 11장 10장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다한 이후에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데 땅 분배하는 기사가 13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저와 함께 동그라미 치면서 보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13장 보십시오. 땅을 분배합니다. 13장 15절. 13장 15절.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가족을 따라서 땅을 주었다. 그 지경은 알몬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평지와 헬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그 디본과 바울과 벳바울께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제 먹으시고 그냥 르벤에게 땅 주었다. 맞지? 르벤 자손에게 땅 주었다. 네. 뭐 그때 뭐 공인중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땅 분배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모세가 갓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 갓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 13장 29절. 29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줬다. 므낫세 반은 반이랑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므낫세 2분의 1은 요단 동편에 남고 2분의 1은 서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 땅 주었다. 땅 주었다. 14장 4절 보세요. 14장 4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요셉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다. 성경에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1절. 15장 1절. 유다 자손의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 15장 1절이요. 그 다음에 16장 5절 보세요. 전부 땅을 줍니다. 16장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들에게 땅을 다 주었다. 에브라임 자손 16장 5절. 땅 못 받은 지파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도 경작할 땅은 아니지만 살 땅은 받습니다. 여러분도 다 살만한 것을 주는 거예요. 어쨌든 17장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해 땅을 주었다. 므낫세 남은 2분의 1 지파에게 터핀의 땅을 주었습니다. 땅을 줬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장 21절. 베냐민 지파에게도 땅을 주었다. 18장 21절. 18장 21절.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 그 다음에 19장 1절.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 19장 10절. 19장 10절. 스불론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 19장 17절. 이사갈 지파에게도 땅을 주었다. 19장 24절. 아셀 지파에게도 땅을 주었다. 19장 32절. 납달리 지파에게도 땅을 주었다. 19장 40절. 단 지파에게도 땅을 주었다. 그래서 땅 군대가 끝났는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복잡하게 막 어디어디 했지만 땅 분배를 저희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맞아요. 똑바로 됐어요. 자, 보세요. 그림. 그림을 보시면 땅 분배. 이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강? 요단강. 이게 사해바다이죠. 그래서 이쪽이 요단 동편이고 이게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은 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와 반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르벤 지파가 1번 땅입니다. 르벤 지파가 1번 땅. 여러분 책에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르벤 지파가 1번 땅. 그 다음에 2번 땅이 갓 지파. 2번 땅이 갓 지파. 다 같이 르벤 지파 시작. 르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3번 땅이 므낫세인데, 3번 땅이 므낫세인데요. 반은 요단 동편에 거하고, 반은 요단 서편에 거하는 성경에 므낫세 반 지파 하는 것은, 뭐, 므낫세 반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2의 1 지파입니다. 반, 반이다. 반, 반반씩. 그 다음에, 4번, 단 지파. 4번 땅은 여기입니다. 4번 땅. 단 지파. 5번 땅. 여러분, 5번. 아셀파. 5번 땅. 있죠. 아셀지파. 아셀지파. 6번은, 납달리지파. 바로 붙여서 있죠. 납달리지파. 7번, 스불론지파. 여기 땅입니다. 8번, 이사갈지파. 여기 땅이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9번, 에브라임지파. 9번, 여기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자, 10번은 베냐민지파입니다. 10번 베냐민지파. 11번이 유다지파입니다. 근데 유다지파 땅 안에 시므온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모세 죽으면서 12지파를 막 다 축복하는데 시므온지파에 대한 축복은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지파. 왜 그러냐면 유다지파의 땅 내에 시므온지파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질 때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쪽의 중심이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북쪽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땅 분배가 다. 어느 한 땅도 그 빠짐이 없이 어느 지파도 빠짐이 없이 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에 주는가? 레위 지파는 이 땅들 가운데 42대의 성을 주고 그 중에 한 가지 요단강 동편에다가 세 군데의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강 서편 세 군데에 도피성을 만드는데 20장에 기록됐습니다. 20장을 잠깐 보십시오. 도피성. 저에게 한 5분만 더 빌려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빌려줍니다 하세요. 저에게 5분 빌려주십시오. 빌려줍니다 하세요. 저에게 5분만 더 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자 보세요. 도피성. 기업 분배가 다 끝났죠? 네, 신기하게도 도피성 20장을 보십시오. 20장 2절. 20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다.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특정하여. 도피성은 왜냐하면 3절. 부지 중 오산한자를 그리 도망하게 하라. 이런 너희 좀 피해보시죠. 그러니까 자신들 모르게 갑자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도망갈 수 있게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은 6개입니다. 6개. 7절 보세요. 7절.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기데스와 갈릴리 기데스는 좋지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본을 구분하였고 8절 보세요. 또 여리고 동 유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의 베셀과 갈갓 지파 중에서 길랏 람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 택하였다. 이 동쪽의 세 곳인데요. 바산 골란 이렇게 므낫세 지역의 바산 골란 위쪽입니다. 좀 내려오면 길랏 라몬, 더 내려오면 베셀 여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있는 데다 바산골란, 길랏 라몬, 그 다음에 베셀. 그 다음에 이 요단강 서편에다가 세 군데를 위에다가 저 위에 갈릴리 기데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세겜, 그 다음에 맨 밑에 요 사해 바다 옆에 헤브론, 거기다 헤브론. 그러니까 요점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여섯 개 도피성. 왜 도피성을 왜 했냐? 잘못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가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도피성은 여호와 입장이 많이 잘 기록되는데, 도피성은요, 반나절에 도착합니다.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이 동편에 세 군데가 있고, 서편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인해도 막 뛰어가면,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디? 이쪽을 가든, 어디에서 살인해도 반나절, 만 좀 늦게 뛰는 사람은 하루면 도피성까지 도망갑니다. 그 도피성까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엉뚱하게 갑자기 그냥 직결심판에 사형당하고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도피성은요, 높은 곳에 있어서 높은 곳에 있고 또 아무리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볼 수 있게.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놨어요. 신명기 19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9장 3절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두었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폭이 한 14m 정도 닦아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14m의 길 닦는 건 이건 힘든 겁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13m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는데 있는데 땅을 다 분배하고 나신 이후에 곧 도피성을 만들었다. 이 도피성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어요. 세상의 도피성, 뭐 불교, 세상의 도피성, 계명산의 종교, 이런 가는 길은 너무너무 좁아. 험해. 가다가 다 실패야. 그리고 표지판도 없어. 네가 깨달을 거야. 깨달으면 하산하거라 이거야. 20년 동안 돈을 닦았는데 그냥 모르는 거야. 알려주지도 않아. 결국 하는 말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도 뭐 그런 얘기야. 그리고 가려고 하면 비밀이라고 자기만 가요. 길도 좁고 표지판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한참 가려면 저기 구석이 있고. 그런데 이 예수의 도피성은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또 가는 길도 너무너무 쉬워.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표지판도 너무너무 많아. 얼마나 표지판이 많아요. 그냥 성경으로 표지판 해주죠. 뭔 난데없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아버지가 와서 전해, 동생이 와서 전해, 친구가 와서 전해. 계속 믿으라고 하고 가기만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도피성.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 두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주고 각자의 위치를 정해줬지만 이제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짓고 성전과 동시에 도피성을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다. 교회가 정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넓은 길, 펄럭이는 쉽게 도피성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을 닦아야 돼요. 쉽게 올 수 있게끔 형식이나 복장도 편하게 그리고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쉽게 가르치고 쉽게 설교하고 그들이 좋게끔 문화에 맞게끔 하고 도피성.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도피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준 게 많습니다. 시작. 아무도 못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땅을 다 분배하고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죽을 때 하는 한마디 여호수아 24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죽습니다. 멋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읽고 박수치며 멋있어. 자매들은 나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고 형제들은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막 옆사람에게 막 하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 10년 읽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듯이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선발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앞에 크게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멋있죠. 박수 한번 치고 옆 사람에게 멋있어.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 보고 싶어?